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를 더하게 돼 있어요. 다큐멘터리라든지 설명문 형식의 영어 듣기 이런 게 좀 들리는 사람, 그러면 계속 그런 것만 더 보게 돼 있다고요. 왜냐? 위안을 삼게 되거든, 본능적으로.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은, 아, 김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아, 부동산 100 촬영이 드디어 이제 끝났는데 저희가 네, 예, 지난 6월 내내 촬영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뭐 늘 촬영하기 전에, 네네, 인터넷 강의는 촬영하기 전에는 마음이 되게 무겁죠. 네. 와, 이거 정말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시간이 다 갈까? 내용이 좀 방대해요. 김조영 해야 100에 비해서도 훨씬 많다고 봐야 돼요. 예문도 그렇고. 그래서 힘들 수 있겠다. 마음 단단히 먹고 찍었는데 생각보다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관을 두 번 했거든요. 근데 했을 때 느낌이 확 달랐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서 이제 다시 들으니까, 그때 처음에는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이런 걸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 들으니까 약간 존대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아예 없다가 그걸 들었을 때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강의였는데도 아는 내용들이 많아서 더 재미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이 섞여 있으니까 너무 이게 약간 그 지적 자극이 많이 됐다고 해야 되나? 짧은 그 잠깐의 참관 시간에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때 Playing golf isn't for me. For some reason, I just can't get into it. I think of it as a game, not a sport.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벌써 영어회화 표제어 3개가 다 나오는 거. 이 한 잠깐에서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이게 나왔고, I just can't get into the stories, 이거 나왔고, I think of it as a compliment, 이게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외우려고는 하는데, 외웠나 안 외웠나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이거네 다 바로 생각이 되고, 선생님 말씀하실 때 카메라 보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혼자서 중얼중얼 대답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어 영어회화 100 다 보신 분들은 저처럼 진짜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라 편집자님이 쓰신 자가평가 내용이에요. 자기 일기처럼 쓰시는 부분이거든요. 구동사 인강 1차 편집본을 봤는데 영어회화 100보다 내용은 물론이고 선생님 강의, 화면, 자막 등 모든 것이 다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든다. 구동사는 책과 강의 모두 학습자도 학습자이지만 특히 관련 업계 사람들이 본다면 굉장히 많이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구동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의미와 예문들로 설명한 책과 강의는 없기 때문이다. 맞죠? 이 사실이죠? 난이도는 좀 있지만 중급 학습자들에게는 회화뿐만 아니라 청취 실력과 리딩 실력까지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될 것 같다. Cases in Point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이 책만의 굉장히 큰 차별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현 PD님이 또 이제 자가평가에 쓴 내용들, 촬영을 진행하면서 실제로도 정말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공부한 만큼 청취 실력이 늘고 있는 것이 미드나 영화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느껴져서 좋았다. 아마도 영어 구동사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이 강의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습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책이나 영어 강의의 한계가 이론적 설명, 이런 것은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고. 그런데 실전 경험의 어떤 영역으로 갔을 때 그 진가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또 학습자들과 이제 구동사 연습을 정말 스포츠 경기하듯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축구 경기도 드리블을 한다는 방법을 코치님이 가르쳐줘도 실제로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탑티어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저는 그 코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1000명의 또 100명의 선수들과 연습을 해봤는데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더라 하는 그런 경험치, 이런 것들이 이 구동사에 잘 묻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책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한번 듣고 싶었던 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어떤 출판사, 어떤 경쟁 업체, 또 어떤 선생님들이 이 책을 봤을 때도 이런 거 몰랐다, 나는 정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줄은 꿈에도.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학습자들을 다 당연히 제일 많이 중심에 뒀지만 자존심, 정말 마지막 어떤 불을 한번 태워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죠. 구동사 지금 피드백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분류해서 각각의 예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관련된 책을 사도 되게 간단한 설명, 간단한 예문, 그리고 좀 쉽게 해서 되게 금방금방 넘기도록 맞습니다. 보통 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완전 책이 빡빡하거든요. 어렵지만 근데 그만큼 정보가 꽉꽉 차져 있다는 거니까 정말 영어회화로 한번 이제 좀 워밍업 하시고 이제 구동사 들으시면 맞습니다. 정말 영어 잘 실력 늘 수 있겠다. 공부를 이번에 영어회화 100을 두 바퀴를 돌렸으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일단은 이거 하나 1독을 했고 예. 예, 여기서 진짜 빽빽하게 해놓고 그렇죠? 열심히 예. 모든 것을 안 놓치려고. 아, 진짜 이게 입에서만 나오면 그렇죠. 다 나온다면 맞아요. 정말 수월하게 소통 가능하죠. 네. 이게 이제 이독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는 공부한 나를 쓰고 모든 강의를 해서 예. 여기 100강까지. 야 이게 정말 만약에 학교 다닐 때 네. 저도 이렇게 공부했으면 아, 맞아요. 정말 반에서 1등 했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 100강 오늘 공부하고 야, 왔어요. 대단합니다. 사실 저희 단톡방에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벌써 7회 독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를 푸시하면서 하게 되는데 많이 늘어서 늘었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듣기가 우선 많이 늘었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제 생각이. 맞아요. 그냥 다 거의 들리고 가끔 그냥 영어 자막 키고 그냥 보고 그리고 가끔 제가 따라서 동시에 막 읽으면서 하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공부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를 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라든지 설명문 형식의 영어 듣기 이런 게 좀 들리는 사람 예를 들어 그러면 계속 그런 것만 더 보게 돼 있다고요. 왜냐? 위안을 삼게 되거든, 본능적으로. 잘 들리니까 정보를 흡수하게 되고 나 이거 좀 편하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회사에서 이메일을 쓰거나 설명문 형식의 원서를 읽거나 그런 것은 나중에 열심히만 하면은 생각보다 좀 숨통이 트이는 경우가 많아요. 좀 빨리 들리고 빨리 읽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넷플릭스에서 아무 영화나 아무 드라마 미드나 영도 딱 찍고 몇 프로 알아들었니 하면 20% 30%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미드가 50% 이상 안 들리면은 사실 그 사람은 청취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요. 나중에 20-30% 미드를 알아들어가지고는 실제 원에 만나가지고도 자주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절반 이상은 좀 알아들어 줘야 되는데 그 마의 벽을 넘지 못하면 스피킹도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 대화를 좀 수월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말도 잘 되는 것이지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청취가 잘 돼야 스피킹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김재우의 영어야 100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예전보다 너무 잘 들린다. 그럼 이제 구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배가 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아. 특히 구어 영어 미드를 듣는데 뭐지? 확실히 수월하게 많이 들리네. 그런 경험을 꼭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책이 바로 김재우의 구동사 100이에요. 영어로 공부하면서 조금 고민이었던 게 영어 공부를 하긴 하는데 내가 실제로 써먹지 못하는 영어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어회화 100보다 그 예문이 더 풍성하고 다양하고 정말 더 실제로 내가 할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동사 지금 특히나 여러분의 청취를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데 제1의 목표를 제가 삼은 거예요. 우선 듣는 게 너무 수월하게 들려야 돼, 영어를 잘하려면. 그러고 나서 상대적으로 좀 짧고 쉬운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목표고. 대한민국 영어 실력의 수준이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보다 구동사를 더 잘 구사하는 영어 선생님들, 교포분들, 네. 원어민들 많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이 정도로 이론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전 그 점은 자신 있어요. 김재우는 곧 구동사다. 뭐 그 정도로 오랫동안 연구를 거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꼈던 게 영어를 잘하고 싶은 그 조급증이 모두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급증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내뱉고 싶은 거죠. 내뱉어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떤 코미디언 분이
일본에 갔을 때 말하는 것만 연습해가지고 식당에서 주문했는데 맞아요. 들리지 못하니까 맞아요. 말만 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영어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내 말만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들어야 내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들어야 완전히 이해해야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도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공부하시면 좋을 맞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이해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결국 그 오늘 화두가 또 구동사니까 네. 구동사가 왜 쉽지가 않느냐 또 구동사를 알아야 왜 청취가 되느냐 네. 이거는 뭐냐면 구동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본 동사를 중심으로 전치사 혹은 부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의미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원어민에게 일을 시켰어요. 요거 금요일까지 마무리 좀 해달라, 에디팅을.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라고 하면 시작하다는 의미가 선명한 거는 스타트잖아요, 비긴이나. 근데 원어민들이 그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I will get right on it 이라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get on something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get을 얻다, 사다, 구하다 이렇게 배우고 오는 뭐 위에 라고 배웠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get on something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미드를 봤는데 그 표현이 나오면 완전히 내게 돼버리는데 그걸 모른 채 미드 같은 걸 보게 되면 계속 추측을 하게 되거나 대충 자막하고 끼워 맞춰가지고 구글 검색이나 이래서 get on 한번 찾고 넘어가는 그런 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스토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동사라는 건 뭐냐면은 개별 그 단어 하나에 선명한 뜻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 뜻이 되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구동사가 다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구동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각적 묘사에서 출발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네네. 뭐 get into something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것이 비유적으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또 다른 의미를 형성하고 그것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이제 idiomatic한 즉 아예 원래 이 뜻이 합쳐져서 논리적 뜻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설명 불가한 것들도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구동사를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청취가 되는 거예요. 뭐 기초 레벨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것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배제해 버리거나 아예 골치 아프다 이렇게 덮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영원히 청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했죠. 어떤 코미디언이 일본어 기초 회화책을 서점가 싸서 식당에서 주문하게만 외워서 갔는데 뭐 달라 할 수 있는데 의외로 그 종업원 분이 복잡하게 뭐 딴 말을 자꾸 거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게 과연 일본어를 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라는 것은 언젠가는 뛰어넘으셔야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이 중급의 중급까지는 와주셔야 그 해당 외국어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구동사 책 읽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어 실력의 수준이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을 좀 건방지게 들려요. 네. 이번에 나온 책은 저 아니면 쓸 수 없다고. 네, 정말. 왜냐하면 네. 저보다 구동사를 더 잘 구사하는 영어 선생님들, 네. 또 교포분들, 네. 원어민들 많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이것을 이 정도로 이론화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전 그 점은 자신 있어요. 어학학습은 루틴에 대한 지겨움을 느끼는 사람은 어학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탈 것인가, 네. 계단을 걸을 것인가가 저는 나중에 큰 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계단을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영어 공부에 있어서 특히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땀을 흘리면서 엘리베이터 타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그 계단을 천천히 걸으면서 외우 내강의 어떤 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네. 그 결과물이 구동사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셔봐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대놓고. 근데 오늘 좀 자신감을 너무 넘치게 또 악플 달리고 이러겠네요. 아니, 네. 그런 악플 달릴 수가 없을 것 같은 책입니다. 인강도 같이 꼭 들어야지 이거를 완전히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책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정말 쪽집게 가이처럼 설명을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김재호의 영화백을 보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네.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네. 김재호의 영화백을 먼저 학습하고 구동사책을 보는 것도 저는 순서상은 더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김재호의 영화백을 이제 마스터했다. 네. 마스터했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모든 문장을 바로 나온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회 독을 해서 이제 웬만큼 숙지를 했다 하는 분들은 부동산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영상에 나와서 지가 써놓은 책과 지가 만든 제품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등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무한하고 또 쭈빗쭈빗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동산은 제가 사실은 역사가 깊어요. 이제 저를 아는 그 소수의 사람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를 이제 봤을 때 김재호라는 영어 강사 또 지금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 동일시된다. 김재호는 곧 구동사다. 뭐 그 정도로 오랫동안 연구를 거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선생님들마다 강점이 좀 있어요. 어떤 선생님 문법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또 어떤 선생님은 어떤 보케벌러리 어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특정 단어의 어원이라든지 뭐 접두어, 접미어가 어떻게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구동사는 유독 그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데 구어 영어에 내가 취약하다는 이유를 자꾸 파면서 알게 된 거야. 정형화된 글들은 네. 한번 틀을 잡아놓으면요. 그 선을 뚫어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구어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경우. 규칙성이 좀 애매모호한 것. 네. 그 다음에 뜻이 불분명한 이런 구동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들려. 근데 제가 그게 안 들린 세월이 되게 길었겠죠? 네. 저도 믿어봤는데 안 들리면 계속. 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순서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의 100 먼저 듣고 구동사 100 듣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 완전히 저 완전 공감하는 게 지금 제가 딱 두 번 완강을 했잖아요. 이제 아 뭐가 중요하고 그런 게 다 들리다 보니까 훨씬 수월하고 재미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 마음이 항상 급하잖아요. 우리 학습자들은. 그래서 구동사 빨리 결제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치고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아, 어렵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장기전으로 가려면 천천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준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부터 하나씩. 사실 두 번 완독하는 거 되게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이거를 버텨야 이게 진짜 열매를 잘 따먹을 수 있다. 맞아. 근데 급하게 너무 빠르게 이거 한번 대충 훑고 이거 들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완전 녹이고 그 다음 천천히 그렇게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천천히 가야 빨리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달릴 때 천천히 가야 된다. 내 호흡에 맞춰. 처음에 막 급하게 막 내지르다가 이제 결국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도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천천히 그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영어 학습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네. 영어매화 100 그리고 부동사 100 꼭 한번 인강 들어보시고 저희 말씀 드렸던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취가 많이 늘었다는 사람은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는 스피킹까지 속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 들으면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저 단계에서 나 이제 너무 많이 늘었다.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얘기 한번 듣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부동사를 정확하게 알고 원어민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거나 또 미드를 보면 그 재미가 쏠쏠해요. 사실은 책 집필하고 인강까지 찍을 때 사실은 저도 소위 말하는 컨슈밍 작업을 많이 못했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부동사 책 두꺼운 거 아시죠? 네. 그것을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이론화시켜서.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김재호의 영화야 100은 그런 어떤 특정 구동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넘버링을 한 그런 책은 아니었잖아요. 어떤 대표 표현이고 그런데 이건 일어나 다 시켜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저도 아직 영어를 항상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컨슈밍 작업, 즉 그것이 뭐 드라마가 됐건 유튜브 영상이 됐건 뉴스가 됐건 그걸 안 듣고 안 읽으면 불안해.
계속 읽어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학습자들이 해줄 말이 많아지고 거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책 쓸 때 대화문 만들 때도 인위적으로 막 상황을 연출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디에서 영감을 얻은 게 되게 많거든. 어떤 특정 드라마에서 아, 저 구동사를 쓰는구나. 저런 내용을 좀 각색해야 되겠다. 혹은 어제 제가 앤드류라는 친구 헤일리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건 왔다구나. 이러면은 그걸로 이제 각색을 해서 대화문을 만든단 말이에요. 인강 촬영까지 끝나고 지금 집중적으로 몇 주 동안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영화도. 근데 구동사 100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구동사들이 네. 매일같이 한 에피소드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진짜 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데이터로 뽑을 수도 있어. Something doesn't add up. Something didn't add up. You blow me away. I've been brushing up on my Spanish.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완독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미드 한번 봐보시면 네. 그 재미가 상상 이상일 거다. 저는 책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좀 이게 사업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학습자로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정제된 콘텐츠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시고 관찰하시고 이제 많은 것을 보셨을까. 어학을 직업으로 삼고 오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음에도 계속 이러한 콘텐츠를 줄기차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루틴에는 약하지 않거든요. 루틴에 대한 지겨움을 굉장히 잘 견디는 축에 속해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그대로 앉아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변화를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이었으면 맞아. 제가 지겨워서라도 이 작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책과 인강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네. 이제 저의 루틴의 결과물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간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 벌고 월급 받고 돈 많이 벌고 뭐 사는 게 좋죠. 하지만은 보람이라는 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 의미와 보람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내가 잘 견딜 수 있었던 성향이 이런 콘텐츠라는 결과물로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사실 청취가 많이 늘었다는 사람은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스피킹은 청취만큼 빠른 속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또 들리고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피킹까지 속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 들으면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책이 많이 팔리고 인강이 네. 많이 팔려가지고 제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네. 근데 그 유저 단계에서 네. 나 이제 너무 많이 늘었다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얘기 한번 듣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마치 스마트폰이라든지 신기술을 개발해서 인류를 복되게 했듯이 네. 저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영어라는 것은 있는 언어지만 그것을 어떤 서비스와 어떤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유저들이 개인적인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이거를 저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 얘기가 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어 사실은. 네. 왜냐면 저도 결국 조급증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자들도 조급증 낸다고 블레임 할 수 없는 것이고 시점의 차이일 뿐 그 얘기를 꼭 듣고 싶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숙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게 저는 네. 제일 큰 차별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영어 학원이나 영어 서비스는 자기 개발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학만 가르치는 맞아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상숙회원은 그 기업의 어떤 네이처 자체가 삶의 어떤 그 중심들, 그 패스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어학이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상상숙회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시켜드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학습자들이 공부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책이 좋고 컨텐츠가 좋아도 맞아요. 흥미를 잃거나 네. 학습의 중단이 수시로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만든 콘텐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 이어갔을 때 이제 스피킹도 너무 잘 되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참 그 지루한 루틴을 지난한 그 세월을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살아있으니까. 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이제 월급을 받아야 일을 하는데 보상이 없었는데도 계속 꾸준히 그거를 이어 오셨기 때문에 이 작품이 탄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학습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정말 꾸준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강을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한 단톡방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학습 자료를 드리고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강 신청하면 약 4개월 동안 함께 할 거예요. 전에는 1년 동안이었는데 4개월로 줄인 것은 정말 한번 완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조금 더 푸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콘텐츠만 열심히 집중하겠습니다. 콘텐츠와 강의. 네. 공부 시켜주는 거는 저희 상상스퀘어에서 너무 잘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시켜주는데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 약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keep them motivated. motivated 된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드리는 것. 이것이 보통 어학이 주된 상품인 그러한 어떤 회사들과 학원들의 그게 약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완기초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게 또 발달이 돼 있어. 공부, 콘텐츠 본질은 약하고 저희는 이제 둘 다 해나갈 수 있는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저것을 홍보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없고 어떻게든 이게 여러분과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건 아니지만 다수를 상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자 하는 행위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스피킹으로 나온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되어보겠습니다. 네. 꼭 보여주십시오. 이미 증명된 사람도 아웃되어에 있을 거지만 누구보다 이런 영상에서 자기를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또 내적 동기도 충만하니 그러니까. 같이 조화롭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 열심히 모두 고정 댓글에 달리는 링크 한번 눌러보시고 한번 지금 무료 강의로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OT 영상들 한번 확인해보시고 괜찮은 것 같다 한번 그럼 수강해보십시오. 저희가 정말 책임지고 개런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체가 왜 오느냐 phrasal verb로 표현하는데 그걸 자꾸 인지를 못한 채 무슨 이건 특정 단어가 있을 것이라고 자꾸 그 중심의 학습을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스피킹이 안 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그 수능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학습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영어 스피킹.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하지만 사실 잘하는 사람이 많진 않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그 정체기를 겪는 것 같은데 이 어떤 돌파구로 이렇게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알려준다는 데는 너무 많고 근데 뭘 또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하면은 해도 별로 안 늘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체기를 뚫고 확실히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번에 이제 출간되는 책은 구동사 관련이지만 구동사뿐만이 아니고 어휘적인 문제일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어떤 남이 써놓은 글을 읽을 때 이 특정 단어를 봤을 때 아는 것하고 이거를 내가 아웃풋했을 때는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obvious라는 단어 이걸 한번 예로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 영어 반응 보면 거의 어쩔 수 없는 것이 우선 사전에 굉장히 집착해요. 사전의 뜻이 명백한 뭐 분명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생김새가 붕, 명, 명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응용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어떤 예문을 드려드렸냐면 어떤 사람이 뉴욕 출신인데 근데 상대가 내가 뉴욕에서 왔다는 걸 대반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니까 그렇게 티가 나요?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럼 그 티가 난다는 거하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식은 분명한 명백한 이렇게 외워놓으니까 절대 생각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흔히들 제시하는 방안으로 예문을 외워야 되는데 이 말씀 하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문은 속에서 보면 떠올릴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예문을 본다는 얘기는 그것을 분명한 명백히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짧은 예문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속으로 일단 들어가 보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부족하다고 봐요. 저도 안 해봤겠어요. 영영사전에 예문 외웠는데 아베 생각 안 나. 네. 특이한 게 뭐지? 이렇게 자꾸 되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호흡이 긴 스토리 속에서 어휘 학습을 좀 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리딩 자료가 됐건 또 유튜브 영상이 됐건 뭐 특히 드라마가 이제 참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그때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대사가 Is it that obvious? 이거였어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분명한가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티나요? 뉴욕 출신인 게? 근데 그런 식의 어휘적으로 내가 독해를 할 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정신을 그래서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리딩 할 때 빨리는 해석했으니까 답 맞췄으니 이런 거였잖아요. 그동안이 수능이고 맞아요. 토익이고 다. 그러고 나 이제 독해 돼. 이런 식인데 이제 스피킹은 마음 자세를 바꿔먹어야 돼요. Obvious라는 것이 언제 쓰는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듣고 뭐 글 속에서도 보고 그걸 좀 정리를 잘 해놔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굉장히 우리말스러운 것들이 구동사로 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두 친구가 하는 대화예요. 근데 두 친구 다 파티에 가야 돼. 한 친구 못 가게 된 거야. 파티 호스트가 초대해줬는데 못 가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대충 내가 둘러댈게. 둘러댈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한국말이 그러네요. 구동사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구동사를 학습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특정 구동사를 여러 군데 써먹으면서 걔들이 소통을 하거든. 네이티브들이. 구어 영어에서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동사거든. I will just come up with something 이라고 해요. 급하게 뭐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면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 네. 그걸 알고 그 드라마를 보면은 I will just come up with something이 선명하게 들리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정체이가 왜 오느냐. 그런 것들을 phrasal verb로 표현하는데 그걸 자꾸 인지를 못한 채 무슨 이건 특정 단어가 있을 것이라고 자꾸 맞아요. 그 중심의 학습을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그걸 1년 내내 영어를 투자를 해도 스피킹이 안 느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 막 그런 것도. I can stand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게 상응하는 게 선생님 설명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국어랑 매칭되는 게 없다고 설명을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뭔가 아쉬웠거든요. 구동사에서 찾아서 다양한 곳에서 마주치고 이거를 이제 꺼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꺼내는 게 참 어렵지. 솔직히 그게 제일 큰 네. 마지막 관문이고 네. 어려운 거야. 네.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대단히 훌륭한 강사분들, 뭐 연봉이 어마어마하다는 수학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네. 뭐 셀럽이 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가르치시고 또 효율적으로 가르치시고 워딩이 간결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학 학습은 그러한 기존의 학습으로 점수 끌어올리기로 잘 안 되는 영역이에요. 네. 예를 들어 만약에 그들의 논리라면 mess up이라는 구동사가 있다고 치고 네. 일을 그르치다 망치다 엉망으로 만든다라고 외웠을 때 mess up을 쓸 수 있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네.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그 연인이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여사친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그 여사친 중에 한 분이 그 남자를 좀 짝사랑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여자한테 마음이 없는데 그 분에게 온 카톡이나 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자기 여자친구가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단톡방에서 어떤 네. 남자가 나 큰일 났다. 네. 그럼 어떨 때는 큰일 났다. I'm in troubl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I messed up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상황을 메스업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지실수록. 그런 거를 도외시하고 네. 계속 선명한 뜻만 외워가지고 나 네. 논리적으로 이해했어.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 그 수능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학습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영어 스피킹은. 구동사 얘기를 좀 더 심화해서 하면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야, 그 입금 됐냐? 우리는 입금이라고 하면 송금, 입금. 시스템적인 단어는 영어가 쉬워요.
cent, wire. wire가 돈을 송금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걔는 어떻게 왔느냐? payment가 came through 됐대요. 부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저한테. come through만의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돈이 cent나 wire는 중성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드디어 입금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동사에는 뉘앙스가 묻어있거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것을 다 부사로 처리하려고 그래. Finally, you know.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정체기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쓰는 영어하고 원어민이 쓰는 영어 좀 다르네? 글자로 come through가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해석이 가능하지. 빠르게 말을 하고 지나가 버렸으면 선명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 흐릿하지, 자기가 표현 못하지. 그런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부동사를 건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청취가 우선 자유로워질 수 없다. 내가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둘째 문제야. 그걸 정책에 전 이유 두 가지를 일단 꼽아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숙달 연습을 해놓으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동안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자꾸 갇혀 있을까? 더 이상은 안 늘까?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외국인들도 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있고 당연하죠. 조금 잘 부족한 친구들이 맞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친구들도 구동사는 자유롭게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영어 공부하는 시기 이렇게 잘하는 약간 아카데믹으로 자꾸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정색이 그래서 여기 그 모든 원어민들이 하는 그 구동사 부분에 혀를 조금 뚫어주면 혀를 뚫리죠. 네. 혀를 뚫리죠. 그러면은 그 혀이 안 뚫리면은 네. 이제 중급의 기초 단계는 못 넘어가야 돼. 네. 중급의 한 중급까지가 최종 목표라면 구동사를 안 건드리고는 그 도저히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언어가 모국어라 할지라도 내가 쓸 수 있는 어휘의 개수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무슨 공식적인 발표를 하거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라든지 이런 스피치의 형태는 말을 다듬어서 하지만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말을 대충하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고급진 어휘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구동사라는 게 뭐예요? 기본 동사에다 부사, 전사가 결합된 형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시각적 묘사를 하는 게 구동사가 많아. 시각적 묘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off라는 네. 그 표현이 필요하거든요. 그 단어가 come 가지고는 안 되죠. fall 가지고만 안 되고 break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come off, fall off, break off 이렇게 붙여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그 과정을 거칠 때부터 네. 그런데 집중할 수 없는 학습을 해왔어요. 언어적으로 네. 주로 한 단어의 명확한 뜻을 외우는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리면서 뭔가 이제 방법이 정리가 됐어요. 왜 이게 정책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약간 시각의 전환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공부 방식이 계속 가르치던 대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식으로 공부 방법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말하기 방법에서 구동사 이쪽으로는 아예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모든 단어를 다 1대1로 매칭하려고 하는 습관들 그 네. 상황에 맞는 거를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아웃풋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소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별 단어의 뜻이 매우 선명한 형용사나 동사나 명사는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뇌가 힘들어하지 않아. 네. 예를 들어 사물을 가르치는 책상은 뇌가 힘들게 외우지 않잖아. 네. 데스크 외우면 되죠. 네. obvious도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응용은 했지만 네. 분명한 명확한 누가 봐도 뻔한이라는 뜻은 선명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뇌가 힘든 학습을 하지 않아. 하지만 구동사는 특정 기본적인 동사들을 중심에 두고 뒤에 나오는 부사나 전사가 의미 변화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꼬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 더군다나 come up with 같은 경우에는 이디엄적인 성질로 변한 구동사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네. 넘어가 버린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것은 come up with가 한글로 뜻을 만들려면 서너 가지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가 쓰임새는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 들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come up with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특정 구동사를 완벽하게 공부해놓으면 영어 스피킹이 혈이 뚫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work on을 예로 들어보면 네. 하다못해 하체를 좀 더 키우셔야 된다 할 때도 work on 쓰죠. 네네네.
나 영어 좀 해야 된다 할 때 영어를 연습을 좀 해야 이번에 출장을 가니까 네. 그때도 work on my English를 쓰죠. 네. 심지어 work on은 야, 뭐 그렇게 너 까다로워. 너 안 까다롭도록 노력 좀 해. 이럴 때도 work on 다음에 ing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범용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 어찌 보면은 공부할 때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까지 숙달 연습을 해놓으면은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동안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자꾸 갇혀 있을까? 더 이상은 안 늘까?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특히나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네. 어디에 들르다라고 할 때 뭐 네. come by, swing by 이런 것은 네. 머리가 지끈지끈한 학습은 아니에요. 네. 암기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get by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네. 때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원래 get by라는 것이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 근근히 버티고 있으려면 I'm just getting by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각적 상황을 묘사하던 get by가 비유적 의미를 띠면서 그런 의미가 되어서 네. 나중에 심지어 매우 비유적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는 순간은 좀 네. 힘들 수 있어요. 네, 네, 네. 하지만 한번 이해해 놓으면 어떤 상황에서 get by를 들어도 선명하게 이해하고 잘 들린다는 거죠. 구동사는 정말 수백 가지 상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영어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구동사가 어쩌면 그 정체기를 해결하는 핵심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동사 100책이 나왔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인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면 혈이 뚫리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네. 실제 스토리에서 꼭 공부를 해줘야 돼요. 맞춰야 그게 된다. 이제 스몰 토크나 케이스 진 포인트에서 스토리 속에서 그걸 느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책을 다 본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실제 정말 드라마나 그 속에서 마주쳐야 완전히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정말 뽕을 뽑으실 수 있도록 저희 단톡방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책 인강 듣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이거를 또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아웃풋식 공부 방법도 해보시면서 정말 이번에 정책이 끝내실 수 있기를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네. 될 정도로 네. 영어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제가 또 가장 자신 있는 네.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